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이일상입니다. 아, 가을 햇살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아주. 아, 우리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고 쌀도 통통하게 오를 좋은 계절이네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햇빛도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팔이 아주 따끈따끈할 정도랍니다. 이 가을 햇살에 다육이들도 살찌고 열매들도 연그러가고 그러겠죠. 이제 이뻐질 우리 다육이들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우리 딸내미 집에 와 있는 우리 다육이들 몇 개 딸 집에 온 김에 한번 몇 개 찍어보려고요. 지금 가을에 힘들었어요. 참 여름에 많이 힘들었죠. 가을이니까 이제 또 행복한 계절이 오고 있죠. 피치 생크림인데 얼굴이 많이 쫄았어요. 얼굴이 원래 진짜 예뻤는데 많이 쫄아들었네요. 이 아이는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 얼굴이 아주 작은 염자죠. 염자는 보통 이파리가 동전만큼 크죠. 그래서 돈나무라고도 하는 염자인데 이 아이는 아주 작아요. 미니 염자예요. 이 아이는 멀로예요. 사두 멀로인데 얼굴이 아주 작아졌죠.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올리비아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지금도 옆에 자구들도 새롭게 쑥쑥 커질 걸로 기대가 되네요. 이 아이는 신도예요. 신도.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겼죠. 칼도자 쓰는 신도랍니다. 그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옆에 또 자구를 하나 달고 지금 3두짜리로 씩씩하게 커지고 있네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밤스럽고. 이 아이는 지난번에 이제 독일 샴페인 두 개 등대고 있던 아이 이제 잘라서 따로 독립시켜준 아이인데 나름대로 여름 잘 견뎌냈네요. 이 아이는 고운 곱죠. 고운 홍공작이에요. 홍공작. 딸 집에는 바로 딸 집이 2층이라 바로 앞에 이렇게 소나무나 이렇게 꽃나무들이 이렇게 바로 베란다 밖으로 보인답니다. 오늘도 하늘이 아주 덥게 생겼죠? 햇볕 쨍쨍, 매미 소리 쨍쨍이네요. 여기 잣나무도 있어요. 잣나무. 아파트 안에 잣나무가 있기가 드문데 여기 잣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잣이 저기 솔방울처럼 크게 달려있죠. 둥근잎 빛이 후리대예요. 제가 저 위에 지금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꽃대인데 제가 그때 자르지 않고 그때 꽃만 자르고 뒀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꽃대를 제가 테스트 삼아 자르지 않고 버티면서 위에 꽃만 잘랐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잎이 동글동글하니 제가 또 이뻐하는 아이예요. 둥잎 빛이 후리대. 염자 색깔이 또 이렇게 예쁘게 노릇스름하게 익어가고 있었네요. 얘들도 완전 노지 스타일이에요. 염자들이. 염자들은 실내에서 힘들고 이렇게 바깥에서 땡땡 햇볕에 구워질 때 건강하고 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색감도 노릇스름하니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여름 잘랐어요. 헬리아가 또 아주 예쁘게 여름 동안 달궈져서 너무너무 예뻐요. 와, 헬리아가 제일 건강하게 잘 지내지고 있었네요. 짱이에요, 짱. 헬리아. 그래서 창을 키우시는 분들은 창들을 엄청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인연되어온 창 외에는 별로 안 키우지만 창이 이제 키워볼수록 또 매력 있고 또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애호가들이 다육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것 같죠. 예쁘죠. 와우, 진짜 예쁘답니다. 진짜 불꽃처럼 예쁘죠. 꽃처럼 예뻐요. 지금 점점 더 빨갛게 변하겠죠. 지금도 예뻐요. 이 박하장 꽃이 완전 겨울 되면 꽃이 예쁜 별 같은 꽃들이 피는 박하장이에요. 진짜 또 색감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도 예뻐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질 않아요. 이 목대가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몇 년 됐는데도 그대로 또 풀떼기처럼 그래도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이쁜 아이랍니다. 색감도 이제 점점 더 예뻐질 거예요. 꽃처럼 나름대로 수영 예쁘죠? 우리 집 홍매화 여름 잘 버텼어요. 얘도 노지에서 달달 진짜 베란다 그래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너무 건강하게 이제 얼마나 더 이뻐질까요? 색감도 핑크 분홍 나중에는 빨갛게 되겠죠. 홍매화 그래서 예쁜 이름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홍매화 샷으로 짧은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어요. 부용도 밖에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부용이 잘 안 됐었는데 밖에 또 베란다 거리 내놓은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뽀송뽀송한 털이 특징인 부용이에요. 이쁜 꽃도 이쁘죠. 꽃도 피워주고 또 색감도 예뻐질 거예요. 더 예뻐질 거예요. 이 아이는 이파리가 엄청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그래도 힘든 여름 잘 버텼어요.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들. 그래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아이도 은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라더리로 변신하면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시방이 시가 진짜 민들레 시처럼 이렇게 시방이 맺혀있네요. 아주 신기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바람에 하늘하는 매달려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도 염자. 제가 염자가 몇 개나 됩니다. 염자 부자예요. 건강하게 이 아이도 어쩌다 보니 제게 왔는데 아주 심어줬더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애플민이에요. 애플민 이제 색감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래도 여름 잘 놔줘서 고마운 애플민이에요.
오늘도 저희 구름인의 다육일상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의 길목에서 또 충실한 결실을 맺는 그런 시절이 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 또 참 건강 잘 챙기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